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템은 음전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 다음 템으로는 지팡이. 요거는 사줘야죠. 초반에 아트록스 2성도 굉장히 국밥 챔피언이기 때문에 일단 2성작을 무조건 찍어줄 겁니다. 자, 여기서 돈이 안 뜬다면 세트를 팔고 살게요. 자, 여기서는 케인을 사주면은 볼베가 빨리 나온다는 가정하에 3빛비늘도 빨리 되겠죠. 일단 그걸 한번 노려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템이 3개 있는 상태로 3라운드 크립을 왔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뜨죠. 요거는 라이즈 팔고 딩거 쪽 사볼게요. 민첩 사수, 꼬마 거인, 루덴 메아리. 그냥 당장에 무난한 거는 그냥 꼬마 거인이죠. 무난한 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조련사를 올려서 염료민을 조금 빨리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3조련사가 버프를 먹어서 그냥 3조련사 덱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 그러면은 당장은 레벨업해서 요렇게 세나까지 올려주시고 요거 3조련사 쓸 건데 사이펜이랑 같이 쓰는 3조련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트록스가 2성작 붙은 김에 티바라기도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사이펜의 템을 주면서 빌드업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뭐 그나마 앞라인들 위주나 아니면 공속 올려주는 트위치 정도? 그런 것들을 사놓긴 할 건데 웬만하면 안쓸 확률이 좀더 높긴 합니다. 자, 이번 상대도 뇸뇸이를 쓰고 계시고요. 수호자 두 마리가 둘다 2성작이기 때문에 뚫기가 좀 힘들었죠. 자, 일단 세나가 나와줬고요. 요거는 룰루까지 나와준 상태라서 이거를 당장 섞어주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레벨업이 안 되니까 그냥 요렇게만 쓰고 다음 턴에 레벨업해서 딩거까지 올려주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레벨업 하나 누르고 다음 라운드 바로 5렙 상점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누르죠. 자, 여기서는 일단 갑바 쪽을 먹어줄 건데 요거는 사이펜의 거인의 결의 쪽 생각해준 거예요. 자, 일단 요거 팔아주시고 딩거 올리면은 3조련사 일단 완성했고요. 와, 근데 이번 상대로 진짜 뇸뇸이 덱을 만났는데요? 스파이성, 딩거 2성. 이렇게 2성작을 빨리 찍어주셔야 뇸뇸이가 좀더 빨리 클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뇸뇸이를 진짜 빨리 키울 수 있겠죠? 일단 요거 나머지 팔아주고 이자도 볼게요. 일단 저도 빠르게 딩거 2성, 스파 2성, 룰루 2성까지 되면 좋겠는데 뭐 떠주진 않고 있죠? 자, 이번 아이템은 대검. 자, 그 다음 아이템 갑바. 요거 팔고요. 자, 이번에도 사줄 만한 괴물이 딱히 뜨진 않았네요. 일단 최대한 지금 빌드업으로 피 관리하면서 버티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템이 노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밤의 끝자락 하나 만들어서 주도록 할게요. 일단 뇸뇸이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뇸뇸이를 키우려면 피 관리를 최대한 잘 해놓은 상태여야겠죠? 자, 천축, 인변방, 원칙의 원형나. 이게 뇸뇸이를 쓸때 가장 좋은 증강체가 명상인데 그걸 원하거든요? 뇸뇸이의 간식은 아이템으로 치지 않아서 요거는 아이템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근데 천축도 적용되긴 하겠죠? 원칙의 원형락도 적용될 거고. 그러면 그냥 천축으로 갑시다. 나중에 데미지가 진짜 세면 피읍이 있어야 스킬을 한두 번더 써주지 않을까요, 그죠? 자, 지금 당장의 뇸뇸이 딜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자, 브레스, 펄설, 요 정도. 지금도 나름 강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직 1성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아트록스가 2성이고 풀템이기 때문에 전사도 섞어준 상황인데 요네보다는 이 친구가 좀더 괜찮겠죠? 자, 그리고 뇸뇸이를 쓸때 살짝의 팁인데 뇸뇸이의 스킬은 때리는 상대 방향으로 날려주기 때문에 첫 타겟팅을 각도를 이쁘게 잘 지정해 주셔야겠죠? 자, 일단 지는 모습. 자, 이번 초밥에서는 음전자를 가져왔고요. 뇸뇸이 옆에 성배까지 만들어주고 싶어서 일단 음전자를 가져와 준 겁니다. 여기는 슈바나가 벌써 있네요. 자, 일단 제가 만난 상대도 그만큼 사기꾼이에요. 피 100이고 연승 중이죠. 너무 강력했습니다. 자, 뇸뇸이, 브레스. 요렇게 탱커들만 맞추면은 뭔가 강력해 보이진 않죠? 일단 슈바나를 만났고 졌고요. 룰루, 트타도 나와줬고요. 지금 조련사 애들이 다 페어기 때문에 요거는 7렙 찍고 리롤을 좀 많이 돌려줘도 될것 같긴 합니다. 자, 리롤 돌리면서 사이펜, 뭐 사일러스 요런 걸 같이 찾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찾으려고 하는 기물들이 2코, 3코, 1코, 4코짜리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도 되게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7렙 정도 구간이면.
자, 뭐야. 요래도 돌리죠? 사이펜, 룰루, 요런 걸 찾아주고 싶긴 합니다. 일단 요것도 잠깐 붙이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 사이펜, 이러면은 바로 바꿔줍니다. 요거랑 요거. 자, 좀만 더 리를 돌려보죠. 빈 거 찍어주시고. 오, 룰루까지, 나이스. 요거까지 일단 원했습니다. 요거 트타도 그냥 팔겠습니다. 삼성작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을 찍으면 확실히 좋긴 한데 이미 트타도 겹치는 곳이 있어가지고 삼성작 확률이 낮아서 돈을 좀 낭비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 일단 사이펜이 나와줬고 어울리는 템이 있었기 때문에 잘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거대하님, 태양불꽃판, 우루프. 요거는 리롤해서 명상을 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발. 아, 명상이 안 뜨네. 요거 보석연꽃 하면 욤요미한테도 치명타 적용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 지금 사일러스까지 찾아줘야 좀 좋거든요. 사일러스 한 마리만 찾아줍시다. 저는 3코어짜리 딱 한 마리만 7레벨을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뭐야. 일단 확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무리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이펜? 아, 근데 저는 사일러스를 한 마리만 원했는데 안 나오네요. 자, 제발 룡룡아 이쁘게 스킬. 그렇지, 나름 센데요? 아, 근데 상대는 금색 룡룡이. 와, 상대가 더 세다. 상대도 3조련사거든요? 진짜 강력했습니다. 아, 사일러스 안 뜨나? 진짜 조금만 더 돌려보죠. 한 마리만. 진짜 이성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한 마리. 이거 소나도 잠깐 섞어주죠. 나왔다. 이러면은 요걸로 섞어서 요술사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하고 싶어서 일단 계속 찾아준 거예요. 와, 아웃인 이성까지 붙었네요. 자, 7렙 당장의 덱타워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 보도록 할게요. 요게 7렙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조이가 운 좋게 떴다면 남이랑 바꿔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룸룸이 브레스에도 보석연꽃이 적용이 되죠. 일단 이러면은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스킬 각도만 이쁘게 해주면은 진짜 강력할 것 같습니다. 자, 초범 라운드는 곡궁을 가져왔고요. 거인의 결의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금색 황금 삼성 룸룸이 완성. 자, 이번 상대 아오신입니다. 일단 스킬 각도 요러면 좋아요. 지금 운 좋게 스킬 각도가 되게 이뻐졌죠? 왼쪽으로. 그렇지. 아, 제발. 아니, 이러면은 3조련사를 쓰는 의미가 없는 라운드가 된 거였죠? 근데 이겼는데요? 뭐야. 자, 사줄 거 없고 아까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는 모아줘야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확실히 살짝 분산시켜놓은 덱 상대로는 그렇게 덱 파워가 강력하진 않네요. 포네? 원래 여기서는 성배나 지크 요런 거를 만들어줄 재료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요거는 못 참겠는데요? 요거 받아주죠. 자, 그리고 상대방들을 좀 볼 건데 사이펜을 얼마나 쓰나 좀 볼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견제인가? 쓰려고 견제겠죠? 일단 네 마리 팔렸고 제가 여섯 마리까지 들고 있으니까 리롤 돌려도 잘 안 뜰 거잖아요? 이럴 때는 8레벨에 돈을 들고 가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 레벨업해서 사이펜 두 마리를 씁시다. 어차피 리롤 돌려도 잘 안 뜰 거니까 굳이 돈을 많이 들고 갈 필요가 없죠. 와, 잠깐만. 사성 룸룸이. 아, 여기 너무 세 보이는데요? 이분이 인거이성, 특화이성을 빨리 들고 시작하셔서 룸룸이를 굉장히 빨리 키웠죠? 일단 룸룸이 브레스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린 상태고요. 한 번만 제대로 이쁘게. 이쁘게? 그렇지. 나름 잘 썼는데. 아우, 원컴. 자, 이번 상대의 요술사 아오신 이성덱. 오, 브레스 방향 좋다. 요렇게만 쓰면 진짜 좋아요. 제발 지금 날려줘, 지금. 그렇지, 됐다. 와우. 요건 진짜 잘 썼는데요? 오케이, 이러면은 이겨준. 잠깐만. 얼마? 네, 이겼죠? 위로 평타 때려주면 좋겠는데. 평타.
평타로 이겨야 돼요. 아, 어, 사이펜 이성이 붙었네요. 일단 요거 내리고 요걸로 템 완성시켜 줄게요. 자, 여기에서 넣고 싶은 거 소나 아니면은 그 친구 바드 요거, 그리고 사이펜이 또 나왔는데 바드랑 조이 뭐 요런 거 안 떠주면은 차라리 저 사이펜을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탈론을 쓰면서 정리해봅시다. 오, 이쁘게. 그렇지. 와우, 뭐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달진 않았네요. 자, 초범 라운드에서는 그냥 바드를 가져와 줬고요. 바드를 쓰고 싶은 생각에 가져온 겁니다. 자, 요거 팔고 리롤도 돌려보죠. 야소, 일단 피바라기가 어울리는 게 야소니까 야소 당장 씁시다. 여기에는 너무 분산 배치다, 그죠? 이쁘게. 오와, 천딜 들어갔는데요. 한 마리? 한 번만 더 가능한가? 한 발 날려줘. 오, 800딜 얘 잡아주고 평타로 피읍 아까비. 어, 그래도 요거 이길 것 같긴 한데요. 화성념념이라서 나름 평타도 세거든요. 터쳐주면 끝. 자, 그리고 배치는 웬만하면 사이펜은 적진으로 빨리 파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래야 상대방 방마저를 다 깎아놔서 뇸뇸이 브레스가 조금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면서 뇸뇸이는 광역딜을 넣을 수 있는 각도로 배치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각도는 이쁘고요. 사이펜이 들어가서 방마저 다 깎아주고 뇸뇸이가 날려주면 베스트 빵. 어, 바드 스킬 연계 좋았고 완벽했다 이 싸움. 자, 크림 라운드에서는 침장이 나와졌고요. 리롤 돌려주면서 또 마무리 해볼게요. 야소 지금 바드를 쓰고 있어서 5코짜리 확률이 빨리 올라가서 야소 이성 뭐 조이 바드 이성 이런 게 빨리 떠줘야 됩니다. 뭐야, 잠깐만, 요거 잠그고 삽시다. 어차피 사일러스가 암라인이라서 암라인 이성도 중요했기 때문에 사일러스를 팔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한 대 피었으면 사일러스를 팔고 야소를 사줬겠죠. 일단 침장 먹이고. 아, 자꾸 이분이 제 사이펜을 잘 띄우시네요. 자, 브레스 이쁘게 한번 날리자. 화성 뇸뇸이 브레스. 오, 이번에 잘 날렸다. 그냥 많이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치유 감소 효과도 있고 고정 피해도 있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많이 맞추면 좋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는 사이펜이 정리해주면은 꽤 이쁜 싸움 구도가 나오죠. 피읍해주고. 아, 뭔가 질 것 같은 느낌? 제발 박치기. 아, 오오오아 까비. 자, 야소 이성자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조이까지만 나와줘도 좋은데 조이는 안 떠주네요. 자, 니코와 슈바나를 암라인으로 쓰는 코르키 덱이고요. 자, 지금 스킬 각도 이쁩니다. 빨리 날려줘야 돼. 빨리. 그렇지, 이쁘죠 각도. 나이스, 거의 다 천딜. 자, 코르키한테 박치기 평타. 아, 까비. 코르키를 빨리 잘라줘야 되는데. 오케이, 이러면 잘랐죠. 나이스. 아니 뭐야, 이분도 3조련사 됐는데요? 1등? 와우, 3조련사 포병대덱 슈바나 니코 앞라인. 아깐 클론이었고 지금은 본체를 만났죠. 자, 여기는 사이펜이 잘 물어주고 뇸뇸이가 스킬 각도만 이쁘게 날려주면 돼요. 아, 근데 상대가 지금 조이성이라. 오, 잘 날렸다. 상대가 조이성이라 너무 거슬려요. 뭐 무적 걸고 에어본 시키고. 어, 근데 이겼네요. 나이스, 잘 싸웠죠. 자, 그리고 이번 초법에서는 조이를 가져왔는데 조이가 유틸적으로 너무 좋은 요술사기 때문에 요술사를 섞을 땐 거의 무조건 쓰셔야 되는 기물입니다. 자, 리롤 돌려줬는데 뭐 코스트 짜리 같은 건 안 떠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뇸뇸이 덱이랑 미러전인데 아까 싸움 보니까 사이펜이 먼저 뇸뇸이한테 맞아야 뇸뇸이 스킬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 사이펜을 혼자 앞라인에 뒀습니다. 자, 이러면은 상대 뇸뇸이 궁각도 보세요. 사이펜한테 쓰는데 사이펜은 돌진해서 뒤로 갔죠. 이러면은 상대는 뇸뇸이 스킬을 버린 겁니다. 일단 제 뇸뇸이는 오른쪽 토토화시키고 있고요. 요거는 이긴 것 같죠. 나이스 야소.
이래가지고 뇸뇸의 첫 스킬 각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만나신 분은 육 분노 날개 사형상 변환자 덱이고요. 이분도 조이성, 뭐 자야이성, 슈바나 이성, 니코이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진짜 강력하신 분이에요. 요거는 밸류적으로 제가 지는 게 맞죠? 근데도 이겨준다면? 이겨준다면 야소 살아있습니다. 죽었고, 사이펜이 슈바나, 아. 여기가 진짜 센게 맞아요. 진짜 강력하신 분이었습니다. 일단 클립 라운드 수은 장식 띠 나와줬고요. 저도 이제 조이 이성이나 바드 이성 같은 거 찾아주고 싶은데 8% 확률이긴 한데 그렇게 잘 떠주진 않네요. 자, 이번 상대는 사이펜 앞라인 쓰고 계시는 코르키 덱이죠. 제발 코르키. 오, 코르키 잘랐어요. 나이스. 이제 뇸뇸이가 스킬 각도만 이쁘게 써준다면 얘들아 해줘 제발. 야소가 좀 오래 버텨줘야 좋은데 일단 빨리 죽었고요. 아, 요거 진거 같은데요? 사이펜을 먼저 자르는 쪽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제발 사이펜. 아, 까비. 사이펜 위로 올거 같은데? 아, 살려주세요. 아, 요렇게 뇸뇸이 덱 마무리. 근데 지금 이분들 보시면 절대로 약한 덱이 아닙니다. 진짜 강력하신 분들이었고, 이렇게 밸류 높은 적 상대로는 뇸뇸이가 힘이 빠지긴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뇸뇸이 덱 한번 해봤는데요. 뇸뇸이 덱할때 가장 좋은 조건, 2-1라운드부터 조련사를 받을 수 있고 명상 증강체를 골랐을 때 진짜 좋으니까 그럴 때 한번 노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